18일 원신 붕괴 서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 먼저 헤르타. 헤르타는 이제 지식 누스의 그 약간 사도라고 봐야 되죠. 붕괴 스타레일에 있는 에이언즈라는 친구들의 이제 지니어스 클럽이라는 그 회원 중 하나예요. 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수많은 기물 소장품을 보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별하늘의 박물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주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관 캐빈에 원신 바람의 날개와 붕괴 서드 마지막 수업 때 손상된 여렴검 수르트가 전시되어 있다. 진짜 있네. 검은색 날개가 기류 사이에서 회전하며 하늘을 날고 있다. 성인의 키만큼 거대한 날개에 당신은 늠름한 모습으로 적들을 처치하는 모험가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이거 완벽하게 그냥 원신에 나오는 바람의 날개네요. 헤르타 서적을 읽어보면 개척의 물건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개척의 아케비디가 결국 페가나 출신이라고 했고, 페가나라는 게 결국 현재 원신 티바트 세계로 유추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스타레일하고 원신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개척의 아케비디라는 에이언즈가 티바트 출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람의 날개로 보여줘버리네요. 개척의 물건이라고 하는 거 보면 개척하고 연관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람의 날개를 박아버리면 이거는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무조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물건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면, 분명히 스타레일은 저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우주를 돌아다닌다곤 했지만 실제로 허수의 나무에 가지를 돌아다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의 날개라는 게 결국 평행세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 자체가 넘어올 수 있으면 스타레일 세계관의 사람들은 이제 세계를 넘어다닐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바람의 날개잖아요. 그리고 여렴검 수르트. 이 여렴검 수르트는 이제 붕괴 서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히메코라는 캐릭터가 사용했던 검 이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간의 율자랑 전투를 하면서 히메코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이 검이 부서졌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근데 이거 검 자체는 장례식에 사용하려고 가져다 놓지 않았나? 아, 손잡이 부분은 장례식에 썼었는데 날 부분이 없었다고?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여기 딱 조각만 있네. 짙은 붉은 색깔 조각이 하늘에 떠있다. 보이지 않는 힘에 견인되어 있는 조각들은 끊어진 칼날 같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실상 히메코가 그때 공간의 율자랑 전투를 벌이고 나서 히메코가 사라진 공간이 이제 허수 공간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허수의 공간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여렴검 수르트가 이렇게 발견됐으면 이 히메코도, 스타레일에 존재하는 히메코도 결국 다른 인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두 가지 중 하나야. 히메코가 만약에 동일 인물이면 웰트를 못 알아봤다? 그거면 히메코가 모종의 이유로 기억을 잃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일 인물이 아니다. 시간축이 뒤틀려가지고 과거에 있던 애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미래에 있던 애가 뭐 현재로 올 수 있고, 막 이런 개념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나이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솔직히 히메코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요. 이 무기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심지어 이거 지금 바람의 날개도 존재하는데 이 여렴검 수르트는 빼박이거든. 이거는 부서진 거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라서 이거는 전혀 부정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는 빌드업이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다. 붕괴랑 지금 원신이랑 스타레일이 이게 세계를 넘어 다니면서 똑같은 우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우주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이게 이 여렴검 수르트랑 지금 이 바람의 날개.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떡밥을 던져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확실히 이제 바람의 날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람의 날개도 그렇고 이 여렴검 수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붕괴의 세계관, 스타레일 세계관, 원신 세계관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는 결국 오피셜인 것 같아요. 그쵸, 페가나가 만약에 원신이면 페가나라는 개념 자체가 원신에서 모든 여행이 끝나고 외부로 나가는 개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개척의 아키비리라는 존재가 여행자라고 한다면 개소름인 거지. 여행자가 개척의 아키비리가 돼서 여행을 떠났고 그 시간축이 뒤틀려서 여행자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스타레일이다? 그럼 빌드업이 그냥 미친 거지. 왜냐면 여행자도 충분히 초월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행자가 신이 될 수 있고 초월자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충분히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하면 충분히 빌드업이 그렇게까지 짜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실제로 이 세계도 계속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티바트 세계가 끝이 아니라 이 세계가 존재하고 뭐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건 앨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행자 자체도 외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리고 수명이 길다라는 언급도 있고요. 너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행자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니까 시간대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빌드업을 해놨으면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원래 보통의 멀티버스나 메타버스 개념은 세계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이 바람의 날개랑 수르트까지 이렇게 박아놓을 정도면 솔직히 빌드업을 되게 잘해놨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많이 되긴 하네요.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이어놓은 거면 솔직히 기대해볼만한 것 같아. 원래 호요버스가 그런 디테일적인 면은 신경을 잘 쓰거든요. 근데 바람의 날개랑 수르트는 좀 충격이다. 그러니까 뭐 넌지시 좀 이야기를 던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바람의 날개를 보여줄 줄은 몰랐네. 이것도 보여주고 수르트도 충격적이야. 이것도 이렇게 대놓고 보여줄 줄 몰랐어. 붕괴하던 사람들은 좀 충격이겠는데 이거 보면.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불의 신, 무라타족이라고 불렸던 그 불의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나올지가 좀 많이 궁금해지죠. 만약에 그 나타에서 불의 신이 진짜 무라타 히메코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거지. 도대체 그럼 이게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평행세계인 건지, 아니면 동일 인물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무라타족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인물인 건지 아니면 무라타 히메코 그 자체가 나올 건지 그걸 모르니까. 스타레일에서는 현재 히메코라는 존재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스타레일 세계관하고 원신 세계관은 이어져 있고 붕괴 세계관은 이제 스타레일 세계관이 확실히 이어받았다라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맥을 확실히 좀 이어주는 것 같아. 이 수르트라는 존재 하나로 뭐 추측을 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보여줄 줄은 몰랐다. 여행자는 원래 바람의 날개 없이 날아다닐 수 있었죠. 그렇긴 하네. 여행자는 원래 바람의 날개 없이 날아다닐 수 있었잖아. 이제 다 쓴 바람의 날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말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냥 뇌피셜을 좀 써보자면 티바트에서 여행이 끝나고 바람의 날개를 기념품으로 가지고 다녔었는데 개척의 아키비리가 만약에 여행자라고 한다면 여행자가 죽고 나서 이게 주인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떠돌다 여기로 온 거 아닌가라는 뇌피셜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알게 모르게 많이 엮여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엮여있네. 도대체 뭐 어떻게 짜길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 좀 무섭다 이 정도면.